스파니에요. 완전 민기적대다가 일어났고 어제 밤부터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침 뭘 먹을지 고민하다가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을 바로 만들 겁니다. 아침은 이걸 먹을 거예요. 짠! 아침이에요. 이거는 곤약밥이고 여기 느끼할까봐 장아찌랑 국도 준비했고 오늘의 메인 맛있겠다. 너무 집밥이 그리웠어요. 대박. 이게 필렛이라 했는데 진짜 속살이 한가득이에요. 뭔가 분말로 있는 국 교환학생 갔을 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다른 나라에는 국물 요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한식을 땡길 때 유난히 국물을 땡겼는데 맨날 이런 국물 만들어가지고 막 소면 풀어먹고 이랬는데 아주 괜찮아요. 스터디를 하려고 여기 나왔어요. 여기는 소곤소곤 떠들 수 있는 거. 완전 이제 디자인 쪽으로 다시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다 있어야 돼요. 지금 시간은 4시 22분이라 가지고 되게 늦은 점심인데 이렇게 바질 페스토랑 마늘 후레이크 뿌린 거예요. 이렇게 식빵 하나랑 이거는 오늘 아침에 정기 배송 온 샐러드 이렇게 먹을 겁니다. 식대학 보는 중.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편집을 하려고 제가 뭘 사왔냐면요, 오늘 저녁으로는 그냥 쿠키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너무 단게 땡겼어요. 지금이 PMS 기간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쿠키를 먹으려고 이걸 사왔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편집을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왜냐면 사실 면접을 보러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게 붙은 거예요. 인턴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전 사실 진짜로 경험을 쌓으려고 갔단 말이죠. 그냥 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뭔가 회사에서 물어본다면 어떤 식으로 물어볼지도 되게 궁금했고 그냥 경험 삼아서 한번 가보자 하고 합격은 아예 기대도 안 하고 간 거였는데 이제 합격을 했다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동안 계속 고민이었어요. 지금 마음으로는 한 80%가 그래 인턴 해보자 라는 마음이긴 한데 아무튼 오늘 이거 편집이 더 급하니까 일단은 약간 기분 좋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쿠키 먹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쿠키를 사왔어요. 당연히 4학년 대학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인턴을 하게 돼가지고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갖고 엄마한테 아까 전화를 해가지고 뭔가 엄마 의견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엄마 회식 중이라 그래가지고 잠시 저도 그냥 편집을 하면서 기다려봐야겠어요. A few moments later. 어머, 입술이 없는 거 싫어해요?
아무튼 저는 지금 시간이 2시예요. 새벽 2시인데 아직까지 편집을 하고 있었고 분만 듭니다. 아, 그리고 저는 그 인턴 합격한 거 아마 출근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편집하면서도 막 친구들한테도 전화해서 어떻게 할지 막 고민도 하고 이랬는데 졸업보다는 일단 인턴 경력 쌓고 졸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가기로 했습니다. 대박. 완전 소리 꽉차 있죠? 여기서 약간 즙 같은 것도 흘러요. 진짜 맛있다. 지금 새벽 4시 21분이거든요? 지금까지 편집을 했고, 진짜 너무 졸려가지고, 얼른 잘 겁니다. 사실 편집은 다 못했어요. 오늘 아점으로 이거 먹으려고. 갈비탕? 이것도 여기서 주신 선물인데, 맛있을 것 같아요. 어머, 너무 맛있겠는데요? 완전 갈비탕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드디어 편집을 다 해서 인코딩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진짜 이 9분밖에 안 되는 영상인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얼른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첫 손님이었어요. 집들이 첫 손님. 그래가지고 닭발을 시켰습니다. 닭발이랑 이렇게 세트 시키고 이거는 마지막 오늘 보상, 칭따오. 아까 유튜브도 업로드를 했어요. 잘 마신다. 지금은 아침인데 지금 빨래 돌리고 있고 제가 정기적으로 배송해서 먹고 있는 샐러드 여기다가 아보카도를 담아왔어요. 그리고 원래는 샐러드만 이렇게 구독해서 먹다가 요즘에 약간 주스 같은 거 마셔보고 싶어가지고 녹즙 같은 이런 주스를 완전 그 맛이다. 제가 어릴 때 항상 무조건 맨날 아침에 녹즙을 먹었었거든요. 이렇게 구독하는 걸로. 근데 어릴 때 먹던 그 맛이랑 완전 똑같아요. 맛있다. 아니, 아보카도가 너무 빨리 익어. 하이. 여러분, 저는 지금 나갈 준비를 끝내고 왔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 뭔가 서류 관련해가지고 뭐 처리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저번 집도 전세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전세보험을 들어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말소를 하려면 제가 해야 된다고 임차인이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 보험 하나 처리하러 가고 그리고 이빨 이거 이 교정 오늘 전기치료 날이어가지고 오늘 하러 갑니다. 오늘 뭔가 운이 좋으면 아 빼진 않겠다. 아무튼 그렇게 하러 얼른 나가볼 겁니다. 오늘은 밖에서 일이 좀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걸다 써오라 그래가지고 완전 귀찮은 일 투성입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리고 저는 치과에 왔습니다. 제 교정을 정기검사 하는 날이거든요. 저는 집에 왔고 오늘 밀렸던 생리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도 아프고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런 상태로 할 일은 많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밥을 뭐 먹을지 좀 고민인데 먹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빵을 구워 먹을까 해요. 보이시려나? 제가 와이어를 더 두꺼운 걸로 바꿨어요. 아침엔 되게 얇은 거였다가 두꺼운 거한두 달인가? 한 달인가 했다가 제일 두꺼운 걸로 꼈습니다. 거의 뭐 이제 마지막 두달 정도 남은 거 같은데 아무튼 내일쯤 뭔가 이빨이 아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뭔가 주말이라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어제 생리도 시작했겠다. 배도 아프고 하루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하루를 진짜 일찍 마무리를 했거든요. 역시 자고 일어나니까 리셋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머리를 이렇게 닦고 있진 않지만 영상 찍으려니까 너무 부시시한 거예요. 그래갖고 머리만 닦고 이렇게 아침을 만들었어요. 짜잔! 이렇게 아보카도에다가 계란, 바질 페스토. 아보카도가 너무 잘 익어가지고 막 이렇게 으깨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진짜 엄청 가득가득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메이크업 영상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썸네일도 만들고 하려고 합니다. 향기가 아주 좋아. 이것들 막 조립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조립 좀 하려고요. 내가 원하는 거였잖아. 완성을 했는데 이 사이즈가 되게 원만하게 나와가지고 이 커피포트나 뭐 커피머신을 올릴 수 있는 사이즈가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애매한 이 정도 사이즈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주방이 애매해졌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두 번째. 오늘은 제가 여기 커튼을 샀는데 뭔가 커튼을 거실이랑 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링으로 했었거든요? 봉을 달고? 근데 이게 뭔가 깔끔하지 못한 느낌이라서 여기를 커튼 레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짠! 오, 훨씬 깔끔해졌죠? 진짜 역시 링보다는 레일이 답인가 봐요. 오늘은 눈이 아파서 렌즈 안 끼고 헬스장 왔어요. 그냥 산소 해야겠어. 어머, 진짜 오버죠? 색이 이런 색깔일 줄 몰랐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준비된 상태로 나타났냐? 제가 아까 씻고 막 팩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뭔가 오늘 주말을 진짜 나를 위해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목욕도 했겠다. 그래가지고 저를 위한 영화표를 예매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타이타닉을 혼영을 하러 갑니다. 제가 혼영이 사실 처음이에요. 혼자 영화 보는 게 처음이더라고요. 저는 약간 기분에 따라서 향수를 뿌리거든요. 근데 뭔가 오늘은 이걸 뿌리려고요. 생로랑 지금 뭔가 핑크함이랑도 잘 어울리게. 좋아 좋아. 영화를 보고 나왔더니 12시예요. 저는 이렇게 영화가 길지 몰랐는데 영화가 너무 길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타이타닉 저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이 여운을 오늘 밤 내내 느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 분명히 집에 왔는데 여기까지 팝콘이 따라왔어요. 아니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이거 진짜 막 패딩도 입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도 걸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 그냥 가만히 있죠? 저 진짜 너무 웃겨요? 저는 이제 영화를 다 보고 와가지고 좀 쉬다가 보니까 지금 1시 반이 됐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약속도 좀 많고 이래서 지금부터 스터디 준비를 해놔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학술대회 그거 스터디하고 있는 거 준비를 해볼까 해요. 근데 이게 이 카메라에 플리커 현상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이거를 확대하면 괜찮은데 확대해도 괜찮지가 않네요. 정말 어쩜 좋죠? 이거가 저도 정말 스트레스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플리커 현상 어떡하죠? 갑자기 제 데스크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제 데스크는 진짜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노트북 있고 요거는 노트북 거치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손목이 너무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고
딱 이렇게 했을 때 화면이 딱제 눈앞에 이렇게 딱 펼쳐지거든요. 좋아서 이거는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우스는 로지텍.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립 맥시마이저라고 디올 제품인데, 집에서 엄청 보습 주기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건 제 완전 애정템 블루보틀 텀블러인데, 이게 진짜 보냉 보온도 둘다 너무 잘 되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고, 딱그 용량도 딱 괜찮아가지고 너무 제 애정템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귀여운 전구입니다. 이 책상 무드가 약간 요런 느낌이라서 맞춰서 한번 미드센추리 느낌으로 사봤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 액자에 걸려있는 것들은 귀둥이들이 만났을 때 주신 편지들입니다. 헤드폰 거치대. 이세 가지가 무드가 비슷해가지고 맞춰봤거든요? 이거는 쿠팡에서 이제 구매를 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스타벅스 리유저블 컵인데 여기에다가 그냥 필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요게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 약간 네일이랑 큐티클을 같이 정리해줄 수 있는 그런 에센스거든요? 이렇게 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딸깍딸깍 누르면 여기서 에센스가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런 큐티클 부분을 계속 발라주면 됩니다. 제가 손이 진짜 건조해가지고 이 큐티클도 네일 받은 지 얼마 안 되자마자 바로 막다 일어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 핸드크림 바를 때 괜히 막 이런 데까지 막 손톱으로 막 문지르고 이랬었는데 이거 하나만 있으니까 저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발라주려고 제가 여기 필통에다가도 넣어놓고 있는 건데 이렇게 슥슥 발라주기 너무 편하고 사실 막 노트북하고 이럴 때 핸드크림 바르면 이 뭔가 끈적끈적해가지고 되게 불편해서 꼭 닦고 노트북을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만 발리니까 진짜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여기도 끈적하지도 않고 미끌거리지도 않아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틈새 부분도 완전 잘 칠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맨날 네일 하고 있는 분들은 손톱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손톱이 자라나는 여기 큐티클을 관리해주면은 네일을 계속 해도 되게 손톱이 안 상하고 되게 건강하게 자라더라고요. 수시로 발라주려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꽂아놓고 씁니다. 저는 이제 진짜 공부를 하러 가볼게요. 그 논문 주제를 완전히 다 바꿔버려야 돼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논문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2시에요. 잘 준비하고 와야겠어요. 저는 잘 준비를 끝내고 왔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도 또 이거를 발라주거든요. 그냥 이렇게 막 슥슥 이렇게 막 바를 수 있는. 지금 올리브영에서 그 네일 부분 1위 하고 있는 그 디어에이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네일의 진심인. 그리고 이게 또 완전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완전 비건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성분이나 이런 것도 진짜 걱정 없이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끈적거리거나 미끄덩거리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더 발라주고 잡니다. 요거 올리브영 세일할 때 사는 걸로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건 진짜 간편하게 그냥 이렇게 슥슥 바르면 돼가지고 진짜 편해요. 여기 집에 와가지고 기차 내려서 엄마랑 파스타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배가 별로 안 고파가지고 파스타 하나만 시켰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나에게 주말밖에 시간이 없어. 너무 도는 거 아닌가 싶어.
이렇게 뒤로 볼 일 있을 때만 하지. 맛이 끝나다. 근데 뭔가 맨날 맨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옷이 걱정돼. 그래서 면접에서 사람에 대한 물어봐. 짠! 여자 아울렛 왔어요. 홀로 살려고 왔는데 홀로 살 때는 항상 여자 아울렛을 옵니다. 오늘의 본 목적이었던 폴로. 오늘은 핑크색 폴로를 사러 왔는데 그래서 여기도 핑크색을 입고 왔거든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S 사이즈예요. 난 잘 어울리나? 잘 어울리겠다.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청순해 보이는 것 같아. 핑크색이라서. 이거는 24만 원의 가치는 아닌 것 같다. 패스? 그렇게 예쁜 것 같지 않아요, 핏이. 이 반팔 니트 핑크색을 갖고 싶었는데 이게 라지 사이즈밖에 안 남았어요, 현재. 근데 화이트도 있네? 이거는 예상했던 대로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게 약간 이렇게 보면은 디테일 있거든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렇게 위풍당당한 이 곰돌이가 너무 귀여운데 근데 귀엽긴 하다. 그리고 그냥 가기 아쉬워서 이 반팔 니트를 한번 입어봤거든요? 스몰 사이즈? 근데 너무 예뻐요. 핏이 사실 여기 안에 지금 반팔 티를 입고 있어서 이 팔이랑 이런 데가 좀 부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어깨도 딱 맞는 것 같고 사이즈도 딱 적당해요. 그래서 이것도 겟해갈 겁니다. 제가 퍼스널 컬러에서 레몬 색깔이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레몬 색상을 입어봤거든요? 27만원이어서 반값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키친에 가디건이 있는데 잘 안 입거든요? 그 이유가 요 밑에가 시보리가 없어서 뭔가 좀 애매해요. 약간 나름 원래 계획이 없던 트위드 자켓도 사고 가디건도 사고 뭔가 평일에 오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샀어요. 대박! 올해 두 번째 붕어빵. 엄마가 아파트 앞에 오는 붕어빵이 진짜 진짜 맛있다 그래가지고 사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꼬리까지 이렇게 각화했어. 대박. 이제 저는 방으로 돌아와서 커피를 내려왔어요. 오늘 이제 15분 뒤에 교수님이랑 미팅이 있어서 이거를 얼른 해야 됩니다. 근데 뭔가 본가에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냥 약간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이제 논문 스터디도 완전 잘 끝냈고 이제 엄마랑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왜 아빠는 퇴근했다가 다시 친구 만나러 나가가지고 엄마랑 둘이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회전초밥 먹으러 왔어요. 짠! 장어 먹고 싶었어. 우와! 짠! 어! 어고 맛있다. 엄마, 너무 먹었다. 진짜?